매년 5월 넷째 주는 통일부가 지정한 통일교육주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40곳에 통일교육도서를 지원했는데요. 참고 도서 목록에 북한을 미화해 논란이 된 책이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예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들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구가하며 살고 있었다. 서울시 교육청의 통일교육 참고 도서 목록에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북한이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인데 그동안 가짜뉴스와 편파보도에 가려져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책을 살펴보니 심지어 북한의 정책이 부럽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인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며 주택 또한 국가에서 무료로 주고 일자리도 국가에서 배치해주기 때문에 사는 데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책을 처음 본 학생들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러운 면도 좀 생긴 것 같아요. 탈북자들을 통해 듣기로는 북한이 되게 살기도 힘들고 안 좋은 나라라고 들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살기도 좋고 괜찮은 나라 같아요.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는 누구도 종교생활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도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에 따르면 북한은 20년 연속 기독교 박해국과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1년간 살해된 기독교인만 무려 4,700명이 넘습니다. 탈북민들은 책 내용과 북한의 현실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위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은 하지만 내부를 파헤쳐보면 그렇진 않다, 이중적이다 이런 것들도 정확히 어필을 해줘야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안 겪을 것 같아요. 해당 책자가 통일교육 참고도서 목록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서울시 교육청은 다양한 관점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다고 해명할 뿐 도서 목록을 그대로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다양한 관점은 학교에서 교육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교육하는 목적이나 교육하는 방향성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양한 관점 필요하고요. 그 시도에 있는 자료를 일단 참고를 했고 현장 지원반 선생님들이 어떤 추천도 받고 서울시 교육청의 답변처럼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추천도 받았다는 통일교육 참고도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통일교육이란 이름으로 포장돼 자칫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교육기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굿TV 뉴스 박예리입니다.